교권 침해, 교사를 폭행하고 사진을 찍고 욕을 하는 등 학생이 교사의 인권을 침해하는 충격적인 일들이 잇따르고 있죠. 교육부가 대책을 내놨습니다. 가해 학생을 즉시 교사와 분리하고 생활기록부에 교권 침해 사실을 적는 것도 검토합니다. 홍유라 기자입니다. 중학교 영어 시간. 학생이 교단 뒤 교사 뒤에 앉아 휴대전화를 보다 들어눕습니다. 와, 네 저거. 학생이 웃옷을 벗은 채 수업을 듣기도 합니다. 문제가 된 학생 2명과 영상을 촬영한 학생에겐 전학 등의 중대 조치와 봉사활동 등의 조치가 내려졌습니다. 이런 교권 침해 사례는 코로나로 줄었다가 대면 수업이 재개되면서 올해 다시 늘고 있습니다. 학생에 의한 침해 중 모욕과 명예훼손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상해나 폭행, 성적 굴욕감 등의 순이었습니다. 학생 인권은 과거보다 중요시되고 있는 반면 교권 보호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교육부가 조치를 내놨습니다. 교사를 위협하거나 폭력을 쓰는 등 중대한 교권 침해가 생기면 해당 학생은 교사와 즉시 분리됩니다. 선생님에게 휴가를 주는 게 아니라 가해 학생에게 출석 정지나 봉사활동 처분을 내려 같은 교실에 머물지 못하게 할 방침입니다. 학교생활기록부, 이른바 생기부에 교권 침해 기록을 남기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. 학생부 기록을 통해서라도 어떤 학생들에게 경각심을 주지 않으면 지금 무너진 그 교실을 다시 일으킬 수 없고. 하지만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습니다. 낙인 효과를 올릴 수 있는 뭐 생활기록부에 올려서 불이익을 주는 거는 좀 저는 좀 부당하다고 보고요. 뭐 우리 학부모 책임도 있고 선생님들의 그런 지도적 책임도 있는 거거든요. 교육부는 공청회 등을 통해 현장 의견을 수렴해 연말쯤 최종 방안을 발표할 계획입니다. 채널A 뉴스 홍유라입니다.